2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궁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네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네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6절입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에서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8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네, 이것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해피 뉴 이어. 오늘 뭐 실감은 잘안 나는데 오늘 새 첫날입니다. 2021년 아직 숙제하는데 2011년 1월 1일 아침입니다. 2021년에 첫 설교를 주일 아침이죠. 첫날 아침에 이렇게 특별히 유럽 청년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할수 있게 된 것이 아주 개인적으로도 특별하고 우리에게도 좀 주님께서 특별히 기회를 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2020년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2020년의 마지막 날을 또 주님과 함께 보내고 새해 첫날을 또 주님과 또 함께 보내고 너무 아름답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제 사실 말씀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어제 다 들으셨을 텐데 어제 말씀은 사실 한 번만 듣기는 좀 아쉽고요. 반복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제 말씀과 사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좀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르면 어제 이 목사님 말씀이 전 세계 성도 같이 듣는 말씀인데 그 말씀과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너무 다르면은 내가 좀 감을 잘못 잡았구나 내가 이제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이게 걱정이 될수 있는데 정말 우리 한 성령님 안에서 같이 신앙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유한 목사님께서 알려주 그 말씀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 런던 교회 유럽 교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느껴서 굉장히 마음에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을 배운다기보다는 알고 있지만 다시 리마인드를 하고 다시 이렇게 결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 귀한 교훈이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확신이 많이 들고요. 네. 많이 피곤하시죠? 어제 늦게 주무셨죠? 막 불꽃놀이도 막 하고 막 하던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이렇게 뭐랄까요? 부끄럽다고 할까요? 아니면 너무 이렇게 막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서운하고 그랬던 게, 어느 날 말씀을 설교를 같이 듣는데, 저는 그날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피곤하고 많이 놓쳤어요.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는데, 설교가 딱 끝나고 났더니, 나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야, 오늘 설교 너무너무 의미가 있어. 너무 말씀이 좋았다. 오늘 말씀을 안 들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러면 굉장히 막, 그죠? 마음이 불편하고, 자책도 막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기수련회 말씀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 확신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번 동계수련의 주제 아시죠? 뭐죠? 동계수련의 이번 주제? 여승현 인형진 주제 뭐죠? Be of good courage.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다 믿기로는 교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우리가 동기수련회 주제도 성령님께서 정해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왜 다른 주제도 많은데 성경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왜 2021년 동기수련회를 왜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마도 이 2021년에 올해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고 또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그 생각 해보셨죠? 참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마음을 품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다면 분명히 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에도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아주 담대하시는 그런 마음. 다윗도 그 마음을 품고 살았고, 바울도 그 마음을 품고 살았고, 오늘 배우는 이 기드온과 300명서도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이 된 겁니다. 우리 엊그저께 수요일 말씀 때, 들으셨죠? 수요일 말씀 때, 이화 목사님께서, 유럽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짧게 얘기하셨는데, 아, 유럽에는 이 복음의 역사가 거의 끝났다고. 기억나요? 네. 우리 유럽의 어떤 한 청년분이 그말 들을 때마다 마음에 문제가 된다 하시더라고요. 아직 안 끝난 게. 네, 이해 갑니다. 근데 부정하고 싶지만은 일부 사실일 거예요. 좀. 네. 뭐 다른 대륙과 비교했을 때는 안타깝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을 찾아야 돼요. 왜 유럽, 우리가 유럽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 살고 있는데, 유럽에서 복음의 역사가 끝나, 이거만큼 심각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브렉시트 된다, 뭐, 유럽 경제가 어려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하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가 거의 끝이 난다. 이거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 이유를 찾아야 되고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외쳐야 됩니다. 아직 유럽에도 복음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 정말 특별한 대륙이죠. 3,4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갈 필요 없어요. 200년 전까지만 해도요. 1900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복음으로 가장 뜨거웠던 도시, 대륙이 어딜까요? 아프리카? 아시아? 아닙니다. 불과 한 2, 3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전 세계에서 복음으로 가장 뜨거웠던 대륙은 누구였을까요?
우리 성경에 그 이제 교회 시대를 이렇게 교회 시대를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에버소도 사빌라 라우디기아 교회까지 일곱 교회가 예수님 시대부터 이렇게 초대교회는 에베소 교회 모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머나 교회, 케파 교회 시대가 많았고 쫙 거쳐오면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교회 부흥 시대죠. 선교 시대. 그리고 우리 시대는 이제 라우디기아 교회 이미 분명한데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사실 어디 두고 한 말이냐면 유럽 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요, 2000년 교회사를 공부해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아주 그 영향력 있는 선교자들, 선교사들 유럽 출신입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아시죠? 존 웨슬리, 조지 휘트필드, 존 뉴턴, 존 번연, 윌리엄 캐리,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 윌리엄 캐리 인도, 허드슨 테일러, 이제 중국 선교사죠. 찰스 펄전, 윌리엄 부스, 구세군 창시자, 시티 스터드, 타용 사람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우리 장세니즘 들어보셨죠? 장세니우스, 그다음에 미그노 아시죠? 그 소수의 핍박받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미그노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핍박을 받을 때 예, 신앙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보기가 싫어가지고 핍박자들이 혀를 잘랐다고 하잖아요. 미그노들. 굉장한 핍박을 받고 산 사람이 프랑스 사람들. 그리고 존 칼빈.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도 잘 아시는 그존 웨슬리를 전도했던 모라비안 교도들. 진젠도르프 영향 받았죠. 필립 야고 스페너, 조지 빌러.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었거든요, 유럽에. 근데 우리는 이 주제를 오늘 이제 말씀 배우기 앞서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은 유럽에 살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우리하고의 차이가 뭐냐? 그죠? 그 질문을 얻어야, 이 질문의 답을 얻어야 왜 유럽의 복음의 역사가 끝났는지 그걸 알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과 우리와 차이점이 왜냐면 보세요. 자, 성경 동일합니다. 그분들이 봤던 성경, 우리가 봤던 성경 동일하죠. 하나님도 동일하고 성령님도 동일한 역사시고 교리도 같아요. 그분들이 믿었던 교리, 그분들이 봤던 성경, 심지어 그분들이 평소에 들었던 설교문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런던 교회에서는 요즘에 철로역정 설교 듣고 있으시죠? 철로역정, 그 시대 사람들이 읽었던 겁니다.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복음이 아주 활발했고, 지금은 복음이 가장 식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다 동일한데 다른 것은 아주 일부입니다. 제가 이번 동기수련회 주제를 보면서요, 그 차이가 담대합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게 없어요. 동일한 성경, 동일한 설교,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복음, 똑같은 교리, 가르침. 뭐가 다르냐면 그들에게 있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없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고 활발하게 우리는 무엇인가가 없으니까 복음이 안 전해졌어요. 그럼 뭐냐 그거 찾아야죠.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망하게 되었다. 슬프지만 망하게 되었다. 그럼 이유를 찾아야 될 거잖아요. 그 이유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이제 다시 회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 생각해 보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가장 핍박이 많았던 곳도 동일하게 유럽이고. 그죠? 아시아에 핍박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핍박이 많습니다, 아시아가. 그런데, 그러니까 핍박이 가장 많았던 곳이 유럽이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가장 많은 복음이 전해졌어요. 마귀도 바보가 아니거든. 마귀도 알거든요. 복음이 막 활발하게 전해지려고 하니까 물을 붓는 거예요. 네, 주님은 거기 성령의 기름을 계속 부으시고 철로역정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가장 치열한 전 세계에서 유럽이었어요. 수개 년 동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 우리 시대, 2020년, 2021년, 이 시대에 전 세계에서 핍박이 가장 적은 곳이 어디일까요? 유럽이에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럽 사람들의 가치관을 아실 거예요. 두 단어로 요약이 된다 하더라고요. 유럽 계신 분들 아실 텐데. 첫 번째가 이퀄리티입니다. 평등. 평등을 무시하면 아주 문제되는 너나 나나 똑같다. 이것이 유럽의 첫 번째 되는 Black Lives Matter. 이것도 이퀄리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또 하나는 다이버시티입니다. 다양성. 좀 중요해야 되는. 그두 가지가 유럽의 기초적인 가치관입니다. 자, 그런데 듣기는 아주 좋아요. 그죠? 평등성, 다양성. 듣기 좋은데, 사실 진리에 대해서는 완전 거짓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 영국의 국교가 더 처치업에 인근합니다. 들어보셨죠? 영국 국교의 성공회, 영국 성경회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들이 믿는 교리를 보니까 이 나라의 국교가요, 내셔널 릴리전이 동성 결혼 합법화를 지금 논의 중이에요. 할지 말지 내년 정도 발표된다 하더라고요. 유아세례를 인정합니다.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자의 교회 감독 역할을 하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의 천주교인 거예요. 다 이렇게 허용하고 있고. 왜 그랬을까? 왜 처치업 잉글랜드가 성경의 성경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맥락이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는 건데요. 왜냐하면 세상과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은 편한데, 간단한데, 왜 굳이 하냐면, 왜 세상을 쫓아가냐면, 싸우기 싫은 겁니다. 왜냐면 거기서 비판하면 욕을 먹거든요. 때로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예를 들어 성소수자가 있다. 그러죠, 성소수자는. 마이너리티, 섹슈얼 마이너리티, 그 사람들 LGBT. 그 사람들은 나 LGBT 나 포용해 나 허용해 나 좋아해 그러면은 아무 싸움이 안 생겨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거 아니다 하면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은 누가 잘 전하냐면은 젠틀맨이 잘 전하는 것이 매너 좋고 다 인정해주고 좋다 좋다 하고 그 사람이 잘 전하는 게 아니라 세일즈맨이 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얘기 잠깐 죄송한데, 영국에서 이제 복음의 중심지였는데, 몇백 년 전에. 자, 복음의 열기가 아주 확 식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시는 분? 19세기에 찰스 다윈 진화론. 자, 그런데, 잘 생각하세요. 진화론 말고도 거짓된 이론은 항상 있었어요. 그죠? 예를 들어, 유물론, 무신론, 있었거든요, 늘. 그런데 왜 진화론이 19세기에 딱 발표가 되면서 복음 역사가 확 식었냐면 사실은 진화론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늘 거짓은 있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진화론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은 교회가 문제였어요. 여러분, 유럽은요, 특히 영국은요, 블록 하나 건너가면 다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곳곳에 교회당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막 상가 건물이나 마트나 집, 이제, 레지던셜이 개조돼서 그 차고는 교회도 건물이거든요. 교회는 그 당시에 싸우기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아실 겁니다. 1800년대. 여러분, 그 스펄전 목사님하고 찰스 다윈이 같은 시대 사람인가? 이름도 같아요. 찰스 다윈, 찰스 스펄전. 아주 앙숙이었겠죠.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목회자는 그 사회에서 그렇게 막 인정받거나 그런 위치는 아닌데, 철학자, 과학자들은 굉장히 지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다윈이 점점 유명해지면서, 네, 영국에서 아주 그 존경을 받을 때그 사람을 대항해서 싸운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살아있네, 그때. 예를 들어 우리가 죄가론 거짓이라고 지금은 얘기하는 게안 어려워요. 죽었으니까. 근데 그 당대 사람이 있는 그 시대에 설교 만명 가까이 모였는데, 진화론을 그 성경에 비추어서 반대하고, 그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 지지자들한테. 그죠? 네, 이제 1861년에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나 하셨는데 그 설교 주제가 재밌습니다. 고릴라와 그 서식지. The Gorilla and the Land He Inhabits. 아주 신랄하게 진화론을 비판한 설교인데요. 그 강연을 듣던 사람, 그 설교 듣던 사람 중한 명이 그래서 오스틴 헨리 레이어 아시죠? 이놈의 발굴한 사람.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 설교를 굉장한 감명을 받고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는 지금 진화론에 대한 스펄전의 설교를 즐겁게 듣고 있다. We are now being entertained by Mr. Spurgeon's lecture on the gorilla. 그런데 진화론에 의하면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는 틀림없이 스펄전 목사에 대한 고릴라의 강연을 듣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실 분? 진화론이 사실이면 그들이 이제 우리처럼 인간처럼 똑똑하게 돼가지고 강연하면서 옛날에 스펄전이 뭐 우리 빛낸다고. 이 오문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까? 보여요? 네, 이제 보면은 고릴라가 이제 막, 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 그리고 스펄전의 흉상 이렇게 갖다 놓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당대 정말 그 진화론에 대항해서 싸운 아주 소수 중한 명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로 유명한데, 침례교를 떠난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왜냐면 침례교 대부분이 진화론에 이렇게 인정을 해버렸는데 본인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떠났거든요. 어찌됐건, 그래서 우리 이번 수련회 때요. 많은 걸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3박 4일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같은 담대함을 내가 얻을 수 있다. 그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원에 대해 그 사람이 어떤지 에스더 사람이 어떤지, 다윗이 어떤지, 그 사람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특별히 이 코로나가 많고, 많은 거짓이 많은 이 시대에, 전도집회 하는데도 위험이 있고, 한번 이렇게 모이는 것에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맞아요. 영국은 지금 며칠 새 5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도 모여야 되냐? 그런 질문을 할수 있죠.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세상에 올때 믿음을 보게 되느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really find space on the earth?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 주님 오실 때, 어제도 우리 그 미화 목사 말씀하실 때요. 재림이 주제였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참으로 깨어서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 얼마나 될 거냐? 점점 적어지는데 주님 오실 때 우리 믿음을 보실 거 아닙니까? 주님이 지금 딱 오셨다. 주님이 지금 오시면은 우리 믿음의 다그 수준을 주님이 딱 보실 거예요. 지금 우리 저는 안 보이지만 둘이 외모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제 중심 보시니까 딱 사람 보실 때 믿음을 딱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아시죠? 주님이 놀래시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백부장이 믿음이 있으니까 마블 아주 놀래서 희희 여겨 이르시던 것이죠. 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반대로,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런 말씀도 나와요. 본서에.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이 큰 사람 보고도 놀라시고, 야,
너 정말 나를 믿는구나. 반대로 믿음이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믿음이 너무 없는 사람 보고도 놀라셔요. 아니, 넌 구원을 받았는데 왜 믿지 않느냐? 두 종류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더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믿음을 언제 키울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에는 피박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말라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데 그거 핍박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이 말을 아시죠? 종교 탄압하면 처벌받으니까 절대 우리를 탄압 못해요. 아, 좋습니까? 왜 탄압이 없다? 왜 자유롭게 보인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이런 정말 저 코로나가 고마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닌 코로나가 아니면 믿음 언제 훈련받는 거예요? 모임을 한번 나가는데 교통도 잘 되어 있고 가깝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위험한 것도 없으면 사실 믿음은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럽에 더 이렇게 심한 이유가 유럽에 있는 크리스천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의 마음을 더 낮추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좀 믿음의 어떤 성장을 할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존 권현도 그 생애를 이렇게 보면은 법적으로 종교 집회 금지됐어요. 그 당시에 그 통일령이라고 하거든요. 그 수장령 통일령, 그래서 이제 Supremacy and Unity.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에서는 영국 국교회가 정한 대로만 예배를 드려요. 어기면 잡혀갑니다. 거기였어요. 그런데 존 권현은 그대로 집회합니다. 따르지 않고. 그런 책을 읽으면요, 공감이 되셔요. 야, 그 시대에는 좀 특별하게 그렇게 살았구나. 존 폭스 목사님의 순교 사활을 보면 영국에서만 수백만 명이 죽었어. 그거 보면은, 야, 참, 나는 다르구나. 나는 좋은 시대를 살고 있구나. 공감이 안 되거든. 근데 코로나 덕분에요, 1% 정도는 공감이 돼. 아,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런 거일 수 있겠다.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제 얘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우리 국가법 다 어기고 막 마음대로 하그 얘기가 아니고요. 개인 위생을 하고 국가 어떤 그 위생 정책을 따르는 속에서 어떻게든 찾아야 됩니다. 방법을. 그 사람들도 그 과거의 크리스찬들도 법 무시하고 막한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든 좀 숨어서 모였거든요. 드러내고 한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일 수 있을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시죠. 다니엘 6장 10절에 Now when Daniel knew the writing was signed,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긋이 찍힌 것을 모르고 기도했습니까? 알고도 알았어요. 내가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난 죽는다는 걸 알고도 기도해요. 그 성경까지 읽으셨죠? 그런데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좀 이상해요.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감사하였더라. 코로나로 모임이 금지되는 것을 알고도 감사하였더라.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 크리스찬들은요. 심지어는 법으로, 국가 법으로 금지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법을 또 우선으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아시죠? 근데 우리 시대는요, 너무 지혜로워요. 너무 지식이 많아요. 과거 크리스천들은 뉴스도 없고 미디어도 없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그냥 들리는 소문만 듣는 거예요. 이렇게 뭐
글로 쓰는 것만 바뀌었죠. 우리 금지됐다고 하더라. 정부가 이제 탄압한다고 하더라. 이건 아마 그 어나운스먼트만 봤을 텐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은요, 뭐볼수 있는 게 없잖아. TV도 없으니까, 뉴스를 볼 수도 없으니까, 상황이 벌어지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한일도 기도했거든요. 뉴스 틀은 게 아니에요. BBC 틀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논리적이에요. 너무 이성적이에요. 알아서 다 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정부가 티어 4 한다고 하더라도 얼른 살펴가지고 모임 금지래? 모이지 맙시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기도할 필요 없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뉴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요, 우리 너무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청년 그리스도인들 안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먼저 좀 여쭙고, 꼭 주님이 더 담대함을 가지라고 하면은 할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못 모이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완전 봉쇄가 된다거나, 완전 록다운이 되면은 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뭘 원하시냐는 거예요. 존 번연도 전도하는 죄로 감옥에 12년 있었는데, 네. 그때 촌령정 책이 나오잖아요. 존 번역 참회록이 나오잖아요. 그죠? The grace abundancy, abounding grace to the chief of sinners.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자기 구원 간증과 관련된 책, 촌령정 두 권의 책을 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그냥 포기해버려요. 작년 한해, 2020년은 어떤 사람 말합니다. 한 해를 다 빼앗겼다. 왜 빼앗겼어요? 시간은 그대로입니다. 365일 그대로 주어졌어요. 24시간 주어졌어요. 내가 버린 거예요. 버려진 게 아니라. 핑계대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감사한 것이 2020년에, 사실 코로나 전에 교회 모임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아시죠? 매주 목요일 날 규기하고 거의 매일 모임이 있어요. 매일 설교가 너무 많았어요. 네. 다 한국어로 했죠.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모임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좀 여유가 남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예영자님들이 이제 아침 큐티를 시작하고요. 매일 같이 이제 영어로 큐티를 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확신이 들더라고요. 안 들리나요, 근데? 들려요? 캐니션? 노? 물 마시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깐 체조를 몸을 좀 풀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죠? 네, 잠깐 환기를 좀 recirculation, please. 몸을 좀 해주시고 잠도 좀 깨시고 물한잔 마셔주시고. 다음, 네, 다시 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빨리 끝났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우리,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집에 있으라고 하신다면, 온라인으로 모임을 한다고 하시면은요, 그럴 때, 정신없이 모임이 많을 때는, 이제, 누가 깨어 있는지 잠자는지 잘 티가 안 나는데요. 왜냐면 일단은 잠자는 사람도 교회는 없으니까. 네,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고요. 하고 싶었거든요. 언어 공부, 현지 언어. 그 현지 분들은 언어 하나 더 하셔요. 스페니쉬랑 시드니. 부금 전할 수 있는 언어 준비돼야 되는 거죠. 반드시 쓰시니까. 네, 그리고 또 성경 공부 좀 열심히 해보셔요. 성경 거의 중요한 구절들은 거의 외울 수 있도록. 전도집에 관련된 것들은 외우고. 온라인으로 예전에 저 대학 때 기억나는 것이 전도집에 공부할 수 있도록 형제님들 몇명 모여가지고 테마씩 정해서 발표도 해보고 도와주고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간 이 기간에 언어를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2020년에. 특별히 이렇게 책으로 공부한다기보다는 모임이 거의 온라인 영어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하여튼 1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어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정말 그 덕분에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할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렵지만 위험하지만 이렇게 모이고 함께할 때 우리가 이 코로나가 언젠가 끝날 거 아닙니까? 언젠가 끝났을 때 우리가 무슨 간증을 해야 될까요? 참 그때 5만 명 모였는데 확진자 참 위험했는데 정부가 많이 제한을 했는데 어려웠는데 그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계속 모일 수 있었고 피지컬하게 정말 못 모였다면 온라인으로 계속 모일 수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믿어져요. 스가랴 성경에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너희 사면에 불성곽이 되어주겠다고 하셨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성곽이 쫙 들고 있어요. 왜요? 바이러스가 못 와요.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모임을 다 없애고 안 나가고 해가지고 지켜진 게 아니고. 그래서 신앙은 정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얻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너무 길었습니다. 이 앞부분이. 자, 오늘 이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 용사를 통해서요. 교훈을 받아볼까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이 배경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이제 압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6장에도 그 배경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군사를 모았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장 3절에, 누구든지 두려워 떠난 자는 돌아가라.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거의 3분의 2가 돌아갔죠. 근데 그것도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구별하셨고 300명이 남은 겁니다. 미디안 군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읽어보신 분은 아실 텐데, 8장에 보면 18만 5천 명입니다. 3만 명이 모여도 18만 명을 이기기 어려워요. 300명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냥 자원한다고 다 이렇게 한꺼번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구별하신다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3만 명이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300명을 다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그 무리 속에 속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영국 인구가 6천만 명. 그 중에 청년들 많겠죠? 1천만 명 되겠죠? 그 중에 너무 적어요, 지금은. 열몇 명 돼. 여기 속했다는 것은 진짜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고, 이 중에서도, 여기도 이제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보인 사람인 거예요. 3만 명이죠.
동기의 순례가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은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오신 분이에요. 네, 주님은 그것도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더 구별하세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70인의 제자를 구별하셨어요. 축복이죠. 그 중에 12 제자를 또 구별하셨어요. 도소수로 구별됐어요. 그 중에 또세 제자가 있어요. 주님은 계속 구별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구약시대에 레위지파가 구별됐죠. 열국 중에서 이스라엘이 먼저 구별됐어요. 열국 중에서 이스라엘이 구별됐고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지파가 또 구별됐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더 가까이 섬기는 그 중에서 아론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 그 집안만 또 제사장이 정말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별된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 주제처럼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 이 300명의 용사가요. 만약 우리가 그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로, 사사기 시대로 돌아가서 이 300명을 만나서 대화를 해봤다. 그분들은 아마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었어요. 강한 사람들, 담대한 사람들이었고.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그 과거, 유럽에서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켰던 그분들은 동일한 걸 느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주님 편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인데, 우리도 그 편에 속하면 참 너무나 축복인데, 어떻게 하면 그 무리에 속할 수 있느냐? 그 무리의 특징이 여기 4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합니다. I will test them. Test them. 뭐죠?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사기 8장 4절에 보면 인내가 큰 사람들. 피곤했지만 따랐어요. 8장 4절에.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죠. Exhausted, but still in pursuit. 인내가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끝까지 적군을 결국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12절에. 8장 12절에. 세바와 살문나, 적장이죠. 적 두목입니다.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부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온 군대를 파하니라. 결국 승리를 하죠. 그래서 적당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대충대충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 하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은 무엇으로 요약이 되냐면 7장 19절부터 23절에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쉈다고 했는데요. 그 사람들의 그 300명의 삶은 항아리를 깨는 삶으로 요약이 됩니다. 성경의 항아리 하면은 보통 이제 육신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까 아시죠? 질그릇. 영어 성경에도 크레이저라고 되어 있고요. 벌슨다스 이라고 되어 있고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잖아요. 항아리를 부쉈다는 것은 자기가 없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남은 시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사람들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죠.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나누사, 나누사, 나누사.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4절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God divid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6절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Let it divide the waters from the waters. 7절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네.
9절,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네. 자, 그 성경에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 계속 구별하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도 구별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은 구별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구별됐잖아요. 그죠? 우찌 드러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다,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라. 여기 함께 못하신 분들은 아직 바다에 지금까지 묻혀 있는 거예요. 주님 기쁘시게 안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나와 주의 백성의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총 입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더 받고 있다는 증거만 보실까요? 구별됨을 입은 겁니다. 바벨탑 쌓은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구별됐다는 건 은혜죠. 열국 중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것은 특별한 은총을 받는 겁니다. 거듭난 크리스천이 우리 세상 사람이랑 대화해보면 금방 알아. 아, 나 구별됐구나. 말이 안 통해요. 재미가 없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뭔가 섞이고 대화하고 하려고 해도 이게 자꾸 안 되는 걸 경험하면요. 아, 은혜 받았구나. 특별한 은총을 받았구나. 구별되었구나. 또, 교회 안에서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육신적인 분들 있어요.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 완전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대화 안 돼요. 아시죠?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아,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래.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을 여기 이제 8장에 보시면 8장 22절 그날에 출애굽기 8장 22절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가 없게 하리.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오. 잘못 읽었죠? 내 백성의 거하는 곳에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 때가 없게 하리. 구별하셨어요. 하나님 눈에는 다릅니다. 9장 4절. 9장 3절 4절.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내 생축꽃 말과 나귀와 양떼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우리 시대를 위해서 또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저는 그럽니다. 어떤 동장님들은 이런 상황에 모이는 것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것보다 이 국가 지침, 우리가 혹시 국가 지침을 물론 지켜야 되지만 너무 막 이렇게 다 지킬 너무너무 조심할 거 보면요. 아니, 저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저 정도 조심하는가? 그 생각 되지 않아요? 국가 지침은 조금이라도 어길까 막 두려운데 하나님의 지침은 별거 아니에요. 반대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한다면요. 훨씬 안전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전한 것이 국가 지침 지켜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정부 신뢰 많이 하셔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세요. 내가 혹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건 없는지 그걸 더 신경 써요.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구별하셔요. 살아있을 때도 구별하시고 죽은 이후에는 더욱 구별돼요. 완전 구별되죠? 죽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전혀 다른 길을 가는데 그 증거가 뭐냐? 이 세상에서 또 나타나요. 이 세상에서 지옥 가는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들이 섞여 살았는데 죽음만 건너갔을 때 나는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나눠지는 그 일이 이 세상에서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네, 민수기 6장에 보면 자기 자신을 주님께 구별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자원하는 구별이에요. 스스로 구별되는 사람들. 민수기 6장 보시죠. 민수기 6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그 다음 뭐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To separate himself to the Lord. 3절도, he shall separate himself. 4절도, all the days of separation. 5절도, all the days of the vow is separation. 6절도, he separates himself. 8절도. 그러니까 이 나시린은 한마디로 구별된답니다. 레위기 11장에도 이제 거룩에 대해서 이제 짐승들, 새, 짐승, 이렇게 구별되는 말씀하셨는데, 그건 기본적인 구별이죠. 구원받은 누구나 해야 되는 기본적인 구별이고, 민수기 6장은 한 단계 더 나아간 구별이죠. 마치 300용사처럼. 이스라엘 중에서 아예 싸우길 원치 않는 사람도 많았어요. 대부분이죠. 근데 싸우자 해서 모인 사람 3만. 두려워 떠나간 자, 구별되니까 1만. 또 물을 핥아먹는 자, 또 돌아가니까 또 300. 구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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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별되는 그 무리가 있어요. 아마 이 교회에 일꾼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이 나시는 비슷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도 바울사도 그랬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거든.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I may not abuse my authority in the gospel. 우리가 권리가 있거든. 자유가 있어요. 시간이 많을 수 있고 돈이 많을 수 있고 재능이 많을 수 있지만 그걸 다 쓰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일부러 안 쓰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 이유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왜 그랬냐? 이유는 분명히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Though I am free from all men, I made myself servant to all that I might win the more. I might win the more. 더 많은 사람을 얻고, 더 많은 사람을 건지기 원하는 사람을 더 자신을 구별하고, 300명 그 안에 속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이 신명기에 대해 여호수아에도 신명기 보면 그 도피성을 구별하셨죠. 내 성읍을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You shall separate three cities for yourself. 이스라엘에 많은 성읍들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도피성을 구별하셨죠. 그래서 마치 노아 시대 때 세상에 많은 방주가 있었죠. 배가 있었지만 노아의 방주를 구별하셨죠. 특별한데 예수님을 구원자로부터 구별하셨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좀안 좋은 쪽으로의 구별도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의 구별도 있지만 안 좋은 쪽으로의 구별도 있는데, 민수기죠. 5장 1절부터. 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이것도 구별이죠. They put out of the camp every leper. 3절에서 무릇 남녀하고 다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그들로 진을 더럽히고
기게 말라. 4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다진 밖으로 내어 보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다.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Put away from yourselves from evil person. 악한 사람 쫓아내는, 구별되는. 그래서 우리 동계수련회 이제 이틀 차 아침인데요.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쓰임받는 무리 속에 들어가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이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우상과 죄로부터 자기를 구별해야 됩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교제를 하고 결심을 하고 모토버스라고 그러죠? 뭐라 그래요? 회대 말씀 이런 것들을 정해도요. 아무리 정해도 집에 가는데 우상이 그대로 있다. 금방 식어버려요. 그래서 내 주변에 먼저 목표를 세우기 전에 동기수련의 말씀을 듣기 전에 집안의 우상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과 나를 좀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는지 깨끗하게 없애야 돼요. 혹시 내 스마트폰 여기 곳곳 뒤적뒤적해도 뭔가 말씀 듣고 좋았는데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면 또안 좋아져, 시간. 없애야 돼요. 철저하게 싹 없애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결심해도 반드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욥기 11장 보시죠. 욥기 11장 14절. 욥기 11장 14절.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구리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멀리 버려야 돼. Put it far away. 왜 멀리 버려야 되냐면 그래야 안 갖고 오거든. 가까운 데 버리면 다 주워옵니다. 그래서 아주 다시 그런 거 없나 보여요. 아예 다운로드가 안 되는 안 좋은 거. 그런 걸더좀 개발 좀 봐야 돼. 그리고 서로 수시로 점검해줘야 돼. 자꾸 점검해주면은요, 서로를 지켜줍니다. 결혼하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 항상 나를 지켜줘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셔야 돼. 그래서, 각각 이제 핸드폰도 서로 이렇게 막 보면서, 이렇게 점검해주고, 지켜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 신앙이 금방 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우상만 제거해도요, 우상만 제거하고 죄만 확실하게 없애도 반드시 금방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자동이에요. 왜 동기수련회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어도 왜 마음이 안 뜨거워지냐면, 이 제거가 안 하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 기도원, 7장에 전쟁하잖아요. 그죠? 미디안과 전쟁할 때그 전에 6장에서 뭐 하는지 아시죠? 우상을 부숴요. 자기 집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단을 다 부수고 그 다음에 전쟁 나갑니다.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아직 내 집안에 뭔가 내 발목을 자꾸 붙잡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두고 있는 한에는 늘 광야예요. 진전이 안 돼요. 잠깐 좋았다가 또안 좋아져요. 없애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못 없애냐면 이게 없으면 내가 너무 슬플 것 같아. 너무 괴로울 것 같아.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 극락. Exceedingly rejoice. Enjoyment. 극락의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 그거 이외에 충분한 즐거움을 주시고도 남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본문 사사기 다시 보시면 다 버리셔요. 사사기 7장.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지 4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은 아직 우리가 볼때안 많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무조건 많다고 좋아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셨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2절에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유가 있죠.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무엇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죠? 자긍하는 겁니다. 아, 내가 잘해가지고 이 사람 좋아요.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서가 잘 굴러가고 있다. 그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두려워하시냐면은 하나님은 노심초사 두려워하시는 것이 항상 두려워하시는 것이 인간이 자꾸자꾸 뭔가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 굉장히 걱정하셔요. 큰일 났다. 여러분, 한 교회가 특정한 한두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면 절대 큰일 나. 위험해. 그 사람이 없으면 공사가 안 된다. 그 부서가 안 돌아간다. 하나님 그걸 두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아가거든. 야, 아무개 덕분에 우리 부서가 잘 되는 거야. 아무개가 우리 전도 많이 했어.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원리가 모든 영광에 하나님께 돌아가시도록 일하셔요. 그래서 내가 자꾸자꾸 높아진다. 그건 지금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뭔가 좀 잘하고 있다. 그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미움을 받게 되십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잘 보시죠.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 1절.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대 50명을 세우니라. 교만한 사람의 대표죠, 압살롬.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사람을 세우고 2절부터 이제 6절까지 쭉 보면은요. 이제 왕에게 재판을 하러 이제 어떤 사람이 가면은 그 사람이 중간에 딱 만나가지고요. 4절에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스스로 이제 재판관이 된 겁니다.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5절에 가까이 와서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네. 자, 어때요? 5절, 4절, 5절 보면 이 행동 자체가 잘못되진 않았어요. 그죠? 재판하러 가는 사람을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6절에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그다음 뭐죠?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 가야 되는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도적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압살롬이. 재판하러 가는 사람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입을 맞췄잖아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영광이 안 돌아가면 잘못될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아가는 쪽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봉사 잘하고 저도 잘하고 할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자꾸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일은 결국 성사가 안 돼.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우리의 어떤 노력이 헛된 데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기모대전서 1장 17절에 만세의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하나님께만 영광. 여러분 종교 개혁
모토가 몇개 있거든요. 종교개혁. 독일분들 잘 아실 겁니다. 보시면 독일 이제 종교개혁대요. 오직 그리스도, Only Christ Christ.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고 또 하나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천주교 보면은 보통 사람이 영광 받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부지런히 돌리는 사람 있죠. 열심히 일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게 해주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받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느냐? 주 예수의 이름을 영광,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도죠. You in him is glorified in you and you in him. 요한계시록의 4장에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면류관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면류관을 하나님께 던지며 가로되 영광을 하나님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 면류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기본 원리가요. 우리가 올한해 여러 가지 봉사를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시겠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21장 보시죠.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어떤 모습이냐? 21장 19절. 요한복음 21장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여기 베드로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죽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 바치고 자기를 낮춥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마태복음 6장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마음의 신앙생활의 동기.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나는 왜 영국에 왔느냐? 나는 왜그 봉사를 하느냐? 동기가 하나님 사랑이야. 요새는 이제 영국 오니까 불편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미 형제님. 영국에서 공부하기 힘들어요. 지성 이제 돈 벌려면 힘들어요. 왜 왔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것이 동기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Take heed that you do not do your charitable deeds before men to be seen by them.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조심해. 청년 때는 좀 그럴 수 있어요. 청년 때는요, 잘 보이고 싶거든요. 결혼하면 이제 별로 잘 보일 필요 없거든요. 지성님, 그쵸? 이제 별로 잘 보일 필요 없죠. 결혼하면 좀 나아요. 근데 왠지 좀 이렇게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 좀 이렇게 잘 보이고 싶어. 좋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은요, 신앙이 좀 가식이 될수 있어요. 가식. 프로텐션. 프로텐션 베이스. 신앙인데 무모하는 철없는 신앙이죠. 그래서 솔직하면 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품에서 모을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하셔요. 예를 들어보죠.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 자기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 이제 만약에
모세가 파라오가 됐어요. 옛 정보입니다. 모세가 파라오가 돼가지고 자기 힘을 이용, 권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쫙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칙령을 내려서 쫙 보냈다. 누가 영광 받아요? 모세 자신이 영광 받아요. 모세 덕분에 우리가 됐다. 모세는 한게 뭐예요? 사람 한명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 쫓겨가 40년 동안 고생하고 아무 힘이 없이 지팡이 하나 들고 나타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누가 모세가 위대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일부러. 왜? 하나님께 영광을 가게 하려고. 다윗은 왕족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윗은 그냥 막내 아들이에요. 양치는 목동. 아주 어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 그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잖아요.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많은 고난을 거쳤습니다. 그래서요, 왜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이 많을까요? 이해돼요? 이해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극한 고난이 왜 있을까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이유도요, 아주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0 용사의 특징을 몇개좀 생각을 구체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300 용사의 특징은 본문 7장 4절에 사사기 7장 4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이 300 용사의 특징 첫 번째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세상에서도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돼요. 아무 시험 없이 뭐 국회의원이 될까? 장관이 될까? 그럴 수 없죠. 대학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또 어떤 투표, 당선되는 그런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다 귀하게 쓰인다는 것이 아니에요. 3만 2천 명의 사람들은 나름 전쟁하겠다고 모였지만은 시험 통과를 실패했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승리 못 받았어요. 영광스럽게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이사야 28장에 하나님께 한 돌, 더스톤, 원스톤,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기초돌로 삼았다. 그렇죠. 코너스톤. 근데 이 돌이 무슨 돌이냐면, 시험한 돌, tried stone and tested stone. 예수님도 시험 통과하셨죠. 마태복음 4장에 본격적으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셨던 것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다윗도 한해 시험을 통과했죠. 다윗이 무슨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다윗이 무슨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먼저 얘기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회장님, 다윗이 통과한 시험. 여러 개가 있는데, 그죠? 사울에게 죽이려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 의지함으로 넘어간 그 시험 통과했죠. 또, 인내의 시험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한참 후에 왕이 됐잖아요. 또, 사실,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시험이지만, 저는, 용서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이 참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원수를 죽일 수 있었는데 사랑했다가 시험 통과한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시험이에요. 용서의 시험, 원수를 사랑하는 시험. 요셉도 시험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를 통과시키십니다. 그냥 안 쓰십니다. 쓰실 수 없어요. 지금 너무 찍기가 많아요. 그래서 시험을 잘 통과하는 그런 사람들 주님은 눈여겨보시고요. 애들 딱 구원 받으면 주님 위에 뭔가 살고 싶은 사람이 보일 거 아닙니까? 주를 위해 살기로 각오한 사람은 이제 그 다음 코스는 광야예요. 이제 훈련이 들어갑니다. 근데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없다. 없어요, 시험. 그냥 그런 사람 시험했다가 나가 떨어지니까, 교재 떨어져버리니까 그냥 시험 안 주셔요. 그러면 교재 안 하는 거 있어라. 늘 애기로 있는 겁니다. 아이로, 교회 내에서. 기도원도 잘 보면은요, 준비가 잘된 사람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6장, 사사기 6장, 14절. 사사기 6장,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네, 기도원입니다.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내 힘을 의지하고 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다. 보면 내 힘을 의지하고 가라. Go in this might of yours. 이 말씀 보면은 기도원이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Go in this might of yours. Does he have power or not?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싸움을. 전혀 훈련이 안된 사람을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쓰신 게 아니고, 내 힘을 의지하고, 너 싸움 잘하지 않냐? 내 힘을 의지하고 가라. 전쟁을 하는데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기도원은, 나중에 이따 보시면은요, 자기 가족이 미디안에게 죽임을 당한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기도원이 원수 죽일 때, 네가 죽인 사람 어떤 사람이냐 묻거든요. 그들은 내 형제다. 그러니까 기도원의 마음속에 원한이 있었어. 원한. 언젠가 내가 기도원을, 내가 언젠가 미디안을 쳐부순다. 그러니까 그런 원한이 있으니까 절제하고 준비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그 대학생들 말씀 이제 지른가 보니까 거룩 신앙생활 대학생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 질문이 있었죠. 그런데 영혼을 건지기 원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는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남모르게 훈련하고 준비하는 사람,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 우리는 몰라요. 누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집에서 뭐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에 방학 기간에 시간이 많은데 남모르게 자기를 철저하게 절제하고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중에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영혼 건지기를 막 열망하는데 준비 안 해요. 요셉의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모았기 때문에 나눠줄 게 있는 거잖아요. 7년, 풍년 동안 바빴어요. 곡식이 많다고 그냥 파티만 한게 아니고, 놀 수도 있었는데, 바빴어요. 창고를 짓고, 계속 모으고, 나중에 이걸 쓸 일이 있다는 걸 아니까, 우리 시대에 밝혀졌잖아요. 요새는 곡식 창고 과학적으로 지어졌다고. 묵은 곡식이 먼저 나오게끔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눠줄 때만 바쁜 게 아니에요, 요셉은. 풍년 시기에도 바빴어요. 시간이 많을 때도 바빴어요. 시간 많죠? 안 됩니다. 바빠야 돼요. 그래서 대학생분들, 야, 방학이라 그러고 그냥 와, 큰일 났다. 시간이 많다, 큰일 났다. 아, 시험 기간입니다. 죽겠으면 잠을 못 잡니다. 아니다. 죄안 지겠구나. 바쁘네. 대학생 크리스찬들이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아, 오늘은 시간이 많다. 그날은 큰일 난 거예요. 눈을 떴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요. 너무너무 할거 많아요. 오늘 하루 이거 하루에 다할수 있을까?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공감되죠? 아, 눈을 뜨면 어때요? 아, 한숨을 쉬는 거지. 오늘을 달릴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직장 생활할 때는 수업이 막, 야, 너무 많았어. 수업이 막한 10시간? 많은 시간, 수업 한 시간만.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가 절로 나와요. 내 힘으로 할수 없다. 다 끝나고 집에 갈 때,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하루하루 속에서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사랑하는 형제여, 여호와께서 그대를 축복하여 그대로 하여금 당신의 교회에서 아주 쓸모 있는 인물이 되게 하고자 하신다면 어찌 그대를 시험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 당하는 시련들 가운데 절반은, 아니, 어쩌면 10중 8구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해 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불 속에 들어가 있는 형제들에게 오는 불 속에, 고난 속에 있는 형제들에게 권하노니 부디 시련을 당하더라도 위로를 받으십시오. 영적으로 혹독한 시험을 받고 있는 자매들에게 관한 아무쪼록 좌절하지 말고 견디어 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을 범상치 않은 인물로 키워내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려면 시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그런 이유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욥의 시험이 본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때요? 그 이후에 모든 크리스찬, 고난당하는 모든 크리스찬을 위해서 대표로 고난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어렵지만 이 시기를 잘 겪어내고 아이를 키우면서 또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그걸 잘 견디고 나면은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또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학교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냥 수업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풍랑 가운데도 데려가시고, 무덤 가운데도 데려가시고, 그죠? 여러 군데를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서 아주 3년 반 동안 아주 지옥 훈련했죠. 말하자면, 강도높이 훈련을 하셨고, 그딱 훈련,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니까 훈련이 딱된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유럽에 탁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배운 대로 한 거예요, 배운 대로.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섬겨준 대로 섬기고, 가르쳐주신 대로 가르치고, 거짓 종교가들을 향해 아주 당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담대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의 영향력이라는 거, 교회가 힘이 있느냐, 어떤 교회가 참 힘이 있느냐, 그것은 숫자나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훈련된 제자들이 몇 명이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이제 유럽 오늘 청년들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몇명 되나? 50명 되시나? 100명 되나? 많이 계시겠죠? 네. 그분들 중에 주님은 훈련된 제자 몇 명이나?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성도가 있어도 훈련 안 되고 하나 안 되면 주님 펼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국 런던에 1866년도에 저기 엘레판트 카슬 거기 이제 메트로폴리탄 교회 스펄전 목사님 교회입니다. 1866년 당시에 그 교회에 등록된 성도가 4,366명 한데,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때 이제 설교한 내용.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겁니다. 훈련됨의 중요성을 이 스펄전 목사님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원의 성경 묵상은 그럼 무슨 시험을 통과했냐면 바로 7장 3절에 이 시험이 크게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첫 번째 시험은 7장 3절에 누구든지
이제는 우리 백성이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돌아가라. 이 전쟁에서 전쟁터에서 받아주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전쟁하겠다고 하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왔는데 목숨을 바쳐 싸우겠다는 마음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본성이죠. 누구나 두려움,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기도원의 용사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을 한 겁니다. 이 두려움이 왜 치명적이냐면 신명기 20장. 신명기 20장 8절.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여. 전쟁 전에 돌아가는 게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전쟁 참여했다가 막 화살이 쏟아지면은 그제서 막 두려워하고 하면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전투 중에 도망가면 완전 내분이 일어나고 전쟁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중요한 회의를 하거나 뭔가 중요한 공사를 하거나 할때이 두려움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주로 보입니다. 각오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영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신앙생활 할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고 교회 오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하더라도요. 두려워하는 자는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시험은 믿음의 여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이걸 통해서. 평소에는 안 드러나거든. 근데 딱 이제 뭐 교통이 끊겼어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니면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지고 할때 누가 믿음이 있는지 두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그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게 되면 불신이 되고 불신은 의심으로 가거든요. 의심이 되고 또 전염병처럼 쫙 퍼집니다. 왜냐면 그 천사는 사실이거든요. 우리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 아시죠? 10명이 200만 명을 낙심시키고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바이러스가 더 빨라요. 퍼지는 속도가. 10명이 막 땅을 탁 배드를 했고 악평을 딱 하니까 하루 만에 200만 명이 낙심해요. 얼마나 빨라요. 그래서 두려움 이거를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다윗은 이걸 어떻게 넘어갔느냐. 이 성경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였다는 두려워하지 않냐. 그런데 용기의 근원이 어떤 뭐 이제 자기의 어떤 용기가 아닌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라 시편 60장 12절에 보면 찾아보시죠. 시편 60장. 다윗의 용감함의 근거는 중요합니다. 12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신이로다. 첫 번째 문장에 괄호를 쳐야 될것 같아요. 괄호, 용감히 행하리니. 뭘 의지하고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용감히 갈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전도하고 60장 12절 맞죠? 네. 학교에서 전도하고 또 직장에서 전도할 때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이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러면 전도 못합니다. 욕을 먹는 건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요. 아주 감사하게 여기고 욕 한마디 먹을 때마다 전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육한 마리 먹을 때마다 만 파운드씩 촥촥 통장에 입금되면 아주 기분 좋을 거예요. 아, 뭐, 더 욕해. 더 핍박이 하겠죠.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할때 너에게 상이 있도다. 기쁨으로 춤추라. 대부분 5장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왜이 두려움이 중요한 건가요? 이제 생각해보니까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의 4대 요소가 말씀, 그죠? 말씀, 기도, 그다음 교제, 전도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담대함은 특별히 두려움의 시험은 특별히 전도랑 많이 관련돼 있어요. 다른 것보다. 보세요. 여러분, 설교 말씀 듣고 성경 읽는데 담대함 필요해요? 담대하게 성경 읽지 않잖아요. 담대하게 설교 들으셔요. 막 용기가 있어야 설교 들을 수 있어요. 아니요. 용기 없어도 설교 들어요. 교제, 담대하게 교제 참석하셔요. 담대하게 기도해요. 그잖아요. 전도는 담대함이 있어야만 돼요. 담대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교제 참석하고 말씀 읽을 수 있어요. 설교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전도는 못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정말 영혼을 건지기 원하는 사람은 담대함의 시험이 너무 많이 됩니다. 이 담대함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담대해지냐? 뭐 담대합시다 한다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용감해지셔요 한다고 용감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용감해지는지 봅시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5장. 6절. 고린도후서 5장 6절.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참 바울 사도는 담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되죠. 담대한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6절 8절에 담대한 사람이라고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가 그렇게 담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변에서 담대하게 하세요 한다고 담대해진 게 아니라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토론을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토론을, 디베이트를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은 담대하게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잘 아는 주제예요. 평생 그거 공부했어요. 상대방도 뭐문 얘기를 다 알아요. 그럼 갈때 겁나야 안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얘기해 줄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잘 몰라요, 그거.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두려워. 바울은 왜 담대했냐면 확신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고 성경에 대해서 익숙한 겁니다. 누가 담대해지냐면 성경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배워요. 지식적으로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배운 말씀을 내 실제 삶에 적용해보고 그 들은 말씀이 사실이구나. 정말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되는구나.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평생 경험한 게 그거면은 웬만한 시험 와도 믿어져요. 그거는 이론으로 안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10년 동안 하나님 도움을 받았어요. 두꺼워 안 나요. 전도하러 갔는데 핍박을 받았습니다. 잘안 돼요. 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걸 경험했어요. 그거 만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첫 번째가 성경에 대한 확신, 성경을 아주 익숙하게 아는 사람. 17세기의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 종교재판에서 추궁당했잖아요. 지구가 안 돈다고 해. 강요 받았습니다. 일기에서 어쩔 수 없이 지구 안 돕니다. 나오면서 그래요.
그래도 지금은 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의 시험 해고 확실하거든요. 확실히 아는 사람은 확실하게 말해. 왜 우리 전도하는 말에 힘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 확신하면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가지고 사람이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확신이나 한두 마디가 사람을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지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 아는 게 없어요 별로 성경 명적 별로 없거든요 근데 확실히 예수님이 선지자인 거를 경험하니까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주님이 담대함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의 담대함은 아무 지식 배경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인간적인 용기로 막 외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준비된 담대함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성경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Let us know, let us pursue the knowledge of the Lord. Let us know, let us pursue the knowledge of the Lord.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6절 8절에 보면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알아요. 6절에는 뭐가 담대하냐면, 왜 담대하냐면,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데, 8절에,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바울이 왜 담대했어요? 뭘 원한다고요, 8절에? 내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캐치하셨어요? 별로 살고 싶지 않은데,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난 그냥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으니까 핍박해서 나 죽이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간다 그럼 막 용감할 수 있죠 세상에 소망 너무 많이 주면 담대함 없어져 전쟁을 나갈 때도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가 뭐예요 너무 많이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거에 너무 많이 쌓지 말고 소망 두지 말고 딱 하나님께 마음을 붙이면은요 그러면 반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 그 캐치프레이즈 있잖아요 그 시편 3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장 24절 그 다음 뭐 나온 줄 아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누가 강하고 담대해요? All you who hope in the Lord. 너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너희다. Be of good courage. She shall strengthen your heart.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냐면 소망을 하나님께 준 사람. 그리고 또 5장 10절에 어제 배운 말씀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 성도들과 모이는 모임이 있고. 과거 크리스찬들은 먼저 떠난 크리스찬들 만납니다. 그런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도 있다는 겁니다.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왜 반대했냐면 우리가 다 반드시 머스트잖아요. 머스트.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반대할 수 있을까요? 누가 용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심판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내가 비록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 전하면 욕먹지만 이것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영원히 영광스럽게 남는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너무 크니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어제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 참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인이기 때문에 전도인 수련회 때 목사님 개인 간증을 많이 듣거든요. 설교 때잘 얘기 안 하시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구원받고 거의 50년 넘게 이렇게 진짜 뭐 죽음의 위협도 많이 당하시고, 진짜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어제 하신 말씀. 앞서간 크리스천들이랑 비교하면, 몇 점이요? 10점 될까? 5점 될까?
그럼 난 대충이지. 일종.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심판 때만 생각을 하면은요, 급해지는 거다. 내가 이대로 안 된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사실인데 내가 이 모양으로 주님 만나가지고 큰일 나잖아요. 그러잖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 믿음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 때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급해져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빨리 자기를 준비시킵니다. 욕 먹든 말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11절에 너희 바울사도는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Knowing이죠. Knowing. Therefore the terror of the Lord. 왜 담대했냐? 확실히 알았어요.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았고. 확실한 지식이죠. 그러니까 we persuade man. 우리가 사람을 권하느니. 왜 담대하게 persuade가 좀 강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suggest가 아니고 persuade나 아주 설득하는 건데. 왜 강하게 설득했느냐? 주의 두려우심을 아니까. 확실한 지식은 사람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보호하신다. 이거 확실히 아니까. 예를 들어 주의 아버지가 딱 버티고 있으면 아이가 담대하잖아요. 애기 토마스도 보니까 아빠에서도 되게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뭔가 자신 있어. 아무도 자기를 해하지 못한다는 말 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 사랑하는 거 아니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강권하시는 겁니다. Love Christ compels us. 그래서 확신이 더 있어요.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교회에 대한 확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맞다. 그 확신.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는 전도, 그것이 맞다. 그런 확신. 자꾸 우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근거 없는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확인해. 기도도 확인했잖아요. 표징. 표징 달라고, 사인 달라고, 그죠? 양털의 표징. 이슬 표징 아시죠? 우리도 자꾸 확인해. 이 교회에서 주님 역사하실 게 맞냐?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자꾸 오셔요. 봐야지 알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성도들이 변화되는 거를 보고, 새로 말씀드리는 분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근데 자꾸 이제 안으로 안 들어오고, 이제 진 밖에 거하는 사람은 잘못 봅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신이 이제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만든 겁니다. 20절, 5장 20절. 5장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러므로는 뭐예요? Now, then, therefore. 따라서 확실함으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두려워, 아, 그 담대함의 사람이 되었던 근거를 우리가 잘 분석을 해보면요, 아 그는 하늘의 소망이 있었던 사람, 빨리 주님 만나고 싶었던 소망이 가득했던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심판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 늘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었던 사람. 또 주님의 사랑에 강권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확신이 들면 담대함은 자연히 생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성경을 더 많이 배우고 더 경험하고 주님을 더 알고 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도원도 두려움을 겪잖아요.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25절부터 27절
사사기 6장 25절부터 27절은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가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산을 찍고 또이 견고한 성 위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어다.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기 보시면 27절에 기드온도 두려움이 있었죠. 두려움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낮에 못하고 밤에 했다고. 총 10명과 같이 11명이, 장정 11명이 붙었으니까 이게 상당히 꽤 커다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알의 단과, 25절에 바알의 단과 아세라 상을 찍고, 부수고, 이제 그, 부순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이 명령을 기드온이 들은 거예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조그만 가면 투팅 브로드가 있어요. 무슬림 분들 되게 많이 살죠. 거기 막 이슬람 성원 있거든요. 꿈에 나타났어요. 미나스 성전. 런던 교회 청년 형제 10명을 데리고 폭탄을 가져가서 그걸 터뜨렸다. 망치를 가지고 그걸 부숴라. 무슨 일이 오고 싶어요? 전부 죽어요. 기드온도 이 일을 행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편했죠.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할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위로가 되는 것이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라 두려웠지만 여기 보면 25절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하여튼 결과는 잘 모르겠는데 하라는 대로 다 한다.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순종이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이,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100여 명들 병사들이 있었거든요.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 명 이제 말씀 듣고 그런 막고 있었어요. 모임이 생겼어요. 근데 그 소문이 나죠, 분명히. 중대장이었는데, 커맨더? 있는데, 그 위에 대대장이 있거든요. 부대 400명 하는. 호실당했어요. 커먼. CP라 그러는데, 대대장실에 오피스에 가가지고. 전도관이나. 전도합니다. 근데 대대장님 사이가 좋았어요. 저를 좀 좋아해 주셨고. 나도 천주교인데, 지휘관이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 그만해라. 그 앞에서 어떻게, 그걸 못합니다. 큰일 났어. 알겠습니다. 한국에 나왔어요. 구원받은 병사들 왔어요. 대대장님이 하지 말란다. 어떡할까? 성경에 하나 되지 않냐? 대대장님이 나한테 하지 말라고는 안 했다. 병사들이. 그런 거예요. 주대장님한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들한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럼 지금 지휘는 뭐야? 너네가 전해라. 그래서 이제 그때 전도 집회 책자. The way to God. 아시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 The way to, redemption? 영생으로 가는 길. Eternal life. The way of the glory. 그책 이제 이용 쓰신 거. 그래서 공부해. 걔네들이 공부하고 성당에서 또 전도되더라고요. 왜 그런 확신이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크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도 용기를 낼수 있는 겁니다. 두렵지만 하나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뭐 머리 좋고 뭐 이렇게 그 경험 많은 사람이 영혼 잘 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다는 그런 것이 이기게 하죠. 자, 그리고 이 성대 용사는
두 번째 시험이 바로 7장 4절에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 모습, 그것을 보고 시험을 두 번째 시험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선백용사는 첫 번째 시험이 두려움을 통과하는 시험, 두 번째가 물을 마시는 시험인데, 주변을 이렇게 경계하면서 물을 떠마신 사람들이 선택이 됐죠. 물속에다 머리 이렇게 집어넣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 이게 뭐냐면 어제도 말씀 깨어있는 겁니다. 아니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근데 머리를 이렇게 물속에 집어넣고 물을 먹으면 뭐예요? 영적으로 자는 자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잊은 거예요. 자, 어제 말씀하신 대로 잠자는 자 어때요? 몰라요. 무슨 신인지 모릅니다. 오버가도 몰라요. 심지어 뭐 적군이 와서 목을 잘라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군사에 자격이 있느냐? 깨어있는 자.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실컷 당해가지고 막 만신창이가 되는데 몰라요. 우리 잠들면 잠들 때다 이렇게 다옷 깨끗이 입고 다 이렇게 자는 사람 없잖아요. 잘 때는 막 이렇게 좀 추하게 자잖아요. 자기의 어떤 그런 모습을 다 드러내면서도 몰라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잠을 자는 자. 쓰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이 몇인지 알고, 지금 깨어 계시니까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필요한 것들을 기록을 해야 되는 거야.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야. 알잖아요. 그럼 저는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고 스스로를 준비시킵니다. 2021년 1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2021년이 한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잘합니다. 잠언 21장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고 일어나. The host is prepared for the day of the battle. Deliverance is the Lord. 그래서 이 선백용사는 두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담대함의 시험과 깨어있음의 시험. 깨어있는 자 준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준비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 담대함만 있어. 용감해요. 뭐 준비 안돼 있거든요. 더 위험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자신을 전쟁할 때 골리앗 싸우기 전에 준비했잖아요. 훈련을 했고, 느헤미야도 성벽 이렇게 재건할 때 성벽만 싸운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서 반기도 하면서 한 손에는 이제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이제 건축을 하고 항상 깨어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사실 두려움과 준비된 이두 가지 시험이 이 둘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 두려워 너무 두려워하는 이유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두려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올림픽 중요한 시합을 나갈 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긴장은 되죠. 두려움이 없을 수 없죠. 중요한 시합이니까. 긴장하면서 시력 발휘 다 하고 엄청 긴장돼 하면서 옛날에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는 애들 아니 했어? 긴장돼 백종원 잘 준비된 사람은요 긴장하지만 시력 발휘 다 하고 근데 준비가 안된 사람은 긴장을 넘어도 두렵죠. 그리고 이 시험이 잘 보세요. 이 시험이요 물 먹는 시험 그죠? 아니 18만 대군에 앞서서 싸우려면, 전쟁하려면, 어떤, 나 이제 용사 선발하려면, 우리 생각에서 뭐 해야 돼요? 중국 영화 그것이 보는 건 무술 대회. 날아다니면서 칼 써나잖아요. 그런 시합 해가지고 구별해야 될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아주 일상적인.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실 때,
특별하게 뭐 대단한 어떤 뭐 이벤트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평소 어떻게 삶을 보십니까? 아마 그 물을 먹는 시험에서 실패하고 돌아간 사람들 중에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아니, 너무한다. 어떻게 물 없는 거 하나 보고 날 집에 보낼 수 있냐? 나는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나는 물은 급하게 마셨지만 난 싸움을 잘한다. 라고 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 편에서는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올바른 테스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꾼을 부르실 때, 직장처럼 뭐 필기 시험 보고, 면접 보고, 포트폴리오 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정생활을 보시고, 평소에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평소. 내 친구들에게 어떻게,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주 일상적인, 그죠?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 봉사하는 그런 생활을 보시고, 그 마음을 판단하시는 분.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언제 시작했죠? 20분? 네,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만 하면 이 구별 하나님 항상 구별 사람을 구별하시는데 구별된 사람들은 시험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인내의 사람이었고 두려움의 시험을 통과하고 항상 자기를 준비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약간 8장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 쫓은자 300명이 요단의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함을 따르며 신앙생활하면 피곤해요. 날아다니면 피곤하죠. 어제 그제 12시까지 근무하고 피곤한 게 정상적이죠,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따르면 왜 끝까지 갈수 있었냐면 이또 사람의 특징은요, 민족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미디안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더 이상 우리 백성이 고통을 받거든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리고 인내의 동기 어떻게 해서 피곤하지만 따랐을까? 얘네를 없애야 우리 민족이 고통을 받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거룩의 동기는 사랑이죠. 그래서 반대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방탕할 수 있다. 그거는 주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와 천국 가는 거에 관심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특별히 8장 18절 19절에 이에 이제 마지막에 이 기도원이 적장들을 만나서 죽이기 전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에 세바와 살몬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이 기도원 얼굴에도 뭔가 나타나요. 너와 같아서 왕자 같더라. 아주 호랑이나 사자 같은 거죠 얼굴이. 아주 용감했던 사람들.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 19절에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약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원한을 품고 전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절제하고 훈련하고 그죠? 열방보다 더 무서운 것이 원한이거든요. 다윗도 시편 18편에 원수를 따라 미치기까지 망하기 전으로는 돌이키지 않아요. 시편 18편 조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시편이죠. 37편 38편 37편, 37절, 38절, 죄송합니다. 18장, 37절, 38절.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않나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는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는 바탕에는 사랑이 영국에 살고 있는 유물들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계속 올 겁니다. 우리 이 상태로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당도 져야 되고. 내년 1년 동안은 우리 지금까지 없는 게 없는 것도 아니니까. 잘 해봤어요. 점점 우리 유럽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렇죠? 할 일이 많습니다. 만족할 수 없어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 안 계신다니. 내 딸이 악당에게 잡혀간다. 지구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0명사의 특징은 연합할 줄 아는 사람들, 연합. 혼자 잘난 사람들이 아니고, 소수였고, 한 무리가 되었고, 같이 피곤했지만, 같이 갔거든요. 아, 나는 못 가겠어. 너무 간 사람 가라고 한게 아니고, 기도원이 가자 하니까 같이 쫙 연합이 되는 사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다. You are those who have continued with me in my trials. 항상 함께, 예수님 제자들.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되어집니다. 항상 함께, 항상 관심 갖고, 뭐 합시다 그러면 참여하고, 그게 300용사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300용사 특징이, 요거 보고 마십시다. 사사기 7장, 19절부터, 7장 19절부터, 기드온과 7장 19절,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200명이 이경 초에 진가에 이른 즉, 번병에 채반할 때라. 이경이 밤 9시에서 12시입니다.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하나이를 꼽습니다. 새의 대가, 이제 100명, 100명 되면 이제 새 대거든요.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우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지른 사면으로 에워싸매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때 여호와께서 22절 그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나의 베시다에 이르고도 밧갓에 가까운 아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이 300명의 사람은 항아리를 부수었다. 항아리 속에 횃불이 있었거든요. 항아리를 부수기 전에는 횃불이 안 보입니다. 깜깜했죠. 근데 다 둘러싸고 항아리를 빵 깨뜨리니까 횃불이 확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대한 사람이 자다가 일어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항아리를 깨게 하셨느냐? 우리 안에 질그릇한 고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횃불이 나타나냐면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가 깨어질 때, 마리아가 향유혹하고 부술 때 향기가 나왔던 것처럼 내 의지, 내 욕심, 내 계획, 그 욕심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직장 다니고. 그런데 나의 개인적인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이 아니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질그릇을 가졌습니다.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10절과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넘기울 때 생명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미간에 떨어져 죽지 않는 하나님 그대로 있고. 요한복음 12장 23절. 죽음의 많은 열매입니다. 기도원의 365는 이제 항아리를 깬 사람이라는 뜻은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이 되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희생할 줄 모르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주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항아리만 너무 두꺼워. 안 깨져. 특별히 안 먹는 겁니다. 우리 젊은 시기에 이렇게 할수 있다면은요. 정말 2021년 주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먼저는 우상 제하고, 그죠? 집을 싹 제하고. 누가 내 집에 오더라도 반대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방을 오늘 야, 오늘 네 방에 한번 구경해보자. 얼마든지 보십시오. 해도 문제 안될 정도. 그게 담대한 거예요. 그죠? 뭔가 숨기는 게 있으면 어때요? 담대하지 못하죠. 주님 언제 오셔도 담대할 수 있게. 깨끗하게. 부족하지만, 완벽하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숨기는 곳이 없이 그렇게 살고 그리고 그 소수의 그 주님의 군사에 내가 포함이 되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었죠.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시험을 통과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그리고 자기 육신을 쳐서 부수고 복종시킬 때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기도원과 성경 용사를 통해 우리 교훈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유럽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또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해 주시고 참으로 주님께 귀히 쓰임 받는 주의 군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죄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일정도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줌 기능